급격한 기후 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벗어나 이주한 쉘터에서 발생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설적인 용병 정의의 뇌를 복제 최고의 전투 AI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정의의 주역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연상호 감독님이 다시 한번 손잡고 새롭게 선보이는 SF 영화 정의의 주역분들입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멋집니다. 이번에 지옥에 이어서 연상호 감독님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재도 너무 흥미롭고 과정을 되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연상호 감독님의 현장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정말 그 현장이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함께했던 모든 배우분들이 현장이 행복했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현주 씨,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뭐 그냥 항상 웃음이 일단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배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감독님도 약간 신경을 쓰시나요? 신경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제작 보고회나 제작 발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아무래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좀 재치가 떨어졌습니다. 재치 충전기가. 네.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정의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할 수도 있는데 되게 최첨단인 배경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좀 그러한 아이러닉한 요소를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똑같은 정의로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으로 제목을 저버리면은 제목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김현주 배우님이 또 전에 덕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신 적도 있고. 아, 그럼 라임을 맞추신 건가요? 덕이 정이? 하나의 세계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급하게 급조하신 것 같은데요. 예, 덕이 정이. 예, 그리고 또 힙합 요즘에 굉장히 사랑받는 정이라고 하지 않았는 곡도 있죠. SF 영화의 신기원을 열 영화 정의는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작 보고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우 씨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연구소 박사론을 했는데 그 박사가 이 박사였나봐요. 네. 자,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